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공공기관별 신규 채용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결과 올해 공공기관 투자 집행 예정 금액 20조 7천억 원 중 1분기 4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11조 3천억 원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위축된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현행의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각자의 분야에서 기계획한 투자와 집행을 신속히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 40개 공공기관이 상반기 2,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대부분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채용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라 산업부와 공공기관 간 신규 채용 협업 TF를 구성해 채용 준비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